종교방송 관계로 저희들 KBS 배정 프로레슬링 대회가 여기서 종교방송을 마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부 보동부 그레코로만 영 76kg급 경기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 여기서 1점이 지금 선언이 됐거든요. 용인고등학교 이석봉 선수가 한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2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분이 지나고 먼저 점수를 따낸 용인고등학교 이석봉 선수의 이제 기회가 되겠는데 네, 1점이 네. 있기 때문에 밧데르 우선권자가 돼서 밧데르 공격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선수들, 이 고등부 선수들 참 체력 좋지 않습니까? 네, 좋지. 네. 어디 분산은 없지 않습니까? 야, 장수! 바로 들어온다! 자, 과연 이석봉이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질까? 자, 오늘 이제 경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체육관, 이 KBS 대회, 이 열기와 함성. 점수 홍이야, 이런 그 열기와 함성이 세계선수권 대회와 유대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이 돼서 네. 유대위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위를 네. 선양해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흘리는 붉은 땀방울 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기쁨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양종모 올림픽 제100기념 제30회 KBS 전국 레슬링 대회를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씨 그리고 캐스터 조건진이었습니다. 여기는 군산 원리명체육관입니다.